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이돌 1호 부부가 된 두 사람, 서로를 알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소율 양하고는? 네. 13살. 13살 차이면 나이 차이도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선후배 사이로 친분을 이어보다 지난해 4월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그럼 팝이야, 무조건 나는 이제. 이제 소녀시대 들었어. 아, 호칭이에요, 오빠한테? 네. 오빠하고는 솔직하셔야 돼요. 네. 네. 아, 부끄러운데. 그냥 여보라고. 아, 나 여보래, 여보래. 그렇다면 문희준 씨는요? 저는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귀여운. 귀여운. 네. 아, 정말 프로포즈를 어떤 프로포즈를 하면 좋아할까, 제일 행복해할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아, 검색을 해. 1위가 요트 프로포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트를 섭외하고. 진짜 저는 오빠가 바빠서 네, 못 해줄 줄 알았는데 오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또 이제 제가 딱 느끼고 눈물이 너무 막 쏟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문희준 씨가 이렇게 다정한 남자였나요? 정말 사랑꾼이시네요. 그럼요. 과거 결혼식 사회를 자청했던 토니안. 하지만 오늘 결혼식 사회는 예비 신랑 조우종 씨가 맡았습니다. 대신 토니 씨는 축사를 담당, 축가는 강타 씨가 맡았습니다. 멤버들의 우정이 빛나는 결혼식이었는데요. 아이돌 1세대 총출동!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GOD 멤버들과 결혼을 앞둔 SES 바다까지! 너무 축하드리고요. 언제나 밝은 가정 이루세요. 화이팅! 국민의 씨 유재석 씨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첫 멤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 가는 느낌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축하해요. 이상형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부합되는 그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시작! 부럭찬 목소리의 새 신랑! 저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드디어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2세 계획이 궁금해요. 힘들다고 하면 한 명이도 괜찮고 따라도 상관없이 근데 두 명은 나오면 좀 안 외로울 것 같아서 20년간 그 항상 가슴속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항상 모범적인 부부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섹션이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